앉으시면. 얼굴 오셨다, 오셨다. 앵그리 진성, 진성 앵그리. 어, 안 돼. 야, 면이 이렇게 쫄깃하면서 굉장히. 근데. 아 진짜 평생에서 매운 거 처음 먹어봤어. 아 매운 거 미안합니다. 잘 먹 못 먹는 건 아닌데 기본은 먹는데 참 너무 매워. 아 물을 안 먹을 수가 없어. 성호야 또 만났네. 아 이제 같은 마을에 사는 동네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와 진짜 찐 친구시다 찐 친구. 어제 내 생일 때 왜 안 왔나? 아 어제 저 그 그 재력이 제일 많더라고. 욕하네. 아 축하하네. 밥 먹었어? 오, 생일 선물로 뭐 필요해? 아 이게 뭐. 마음이면 되지. 노래만 잘 부르면 되는 거 같아. 노래만 잘 부르면 되는 거 같아. 나 뭐 좀 사주라. 생일날 깨끗한 사람 못 봤어. 어? 그래? 케이크 안 사주고 너 아니 기념 대생이라고 중학생들 같지 않아요? 아 이제 아 내가 지금 아니 내가 너무 매워가지고 지금 말이 안 나와. 좀 좀 내가 혀가 지금 뭐 등기 이전을 하려고 그래요. 등기 이전. 야 혀가 등기 이전을 하려고. 혀가 등기 이전. 야 이건 일단 매워서 안 되겠다. 이것을 또 잠재우는 특효약. 아, 쑥버무리. 조금 혀를 달리고 만능이네요. 쑥버무리. 쑥버무리 한 거 좀 큰일 날 뻔했다. 아니 좀 잠잠해지셨겠다 입안이. 네. 됐어. 근데 매울 때 쑥. 됐어. 네. 얘기할 거 없어. 젊은 친구들도 이게 많이. 쑥버무리로 내겠는데요? 저거 맛있겠는데요. 편의점에 나간다면. 쑥버무리 괜찮은데? 편의점에 나간다면 이런 건강식품을 좀 찾아서 먹었으면 좋겠네. 저거 진짜 맛있어요. 뭐를 이렇게 하실지 되게 궁금해요. 아, 이제 하여튼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하실지 메뉴를 어떤 거 하실지. 아, 라면 국물도 나 딱 맞고 그랬었는데, 아유. 야, 그. 면은. 고기 좀 아, 진짜. 아유, 영업 잘 되세요. 그냥 어디를 지나를 못 가시네요, 다들. 예, 예. 저 가게를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랜만에 이제 저를 모신 거예요.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많이 좋아졌어요. 아, 예. 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뭐 걱정해 주셔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이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롱사태 삼겹살, 통살. 자, 통구살. 자, 옛날에 제가 그 어떤 노점을 했던 그런 기질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내일도 또 오시면. 하여튼 뭐 장사를 하면 잘 했었어요. 죄송님, 저희 가게. 네. 저희 가게를 위해서 안동역을 한 소절만 딱 불러주시면 안 되겠어요? 사장님의 소원이라는데. 아, 정육점에서요? 아 근데 한 번도 거절 안 하시고 다 해주세요. 진짜 잘생기셨다. 얼마나 좋으실까 동네 분들. 우리 사장을 위해서 장사 잘 되시라고. 아 예, 감사합니다. 바람이 콘서트 하셔야지 진짜. 미니 콘서트를 하셨네요. 아싸!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아! 야, 내가 노래하고도 노래 참 잘하네. 노래 참 짭짤하게 잘하네. 야 진짜 개그맨 뺨친다. 노래 참 짭짤하게 잘하네. 아 진짜 잘하시는데요? 앵콜! 앵콜! 부리고기! 아야 뛰지 마라 개구리라 가슴 시린 보리떡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와, 이 정도면 행사비 받아야겠는데, 진짜. 고기로 받으시면 안 돼요? 와, 고기로 아니, 고기를 또 공짜로 주셨어요. 아, 진짜. 와, 진짜 좋다. 아, 침실까지. 와, 야. 야, 문이 그냥 열려. 와, 신혼이라 깨끗해. 와. 틀려, 역시. 색깔 봐. 색깔 진짜 이쁘다. 샘플에서 계속 보글보글보글. 아, 회비 대단하다. 정성스럽게 해야 돼. 난리 났다, 전회비. 아, 신랑.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니! 여보세요? 언니! 뭐해? 언니! 응. 언니는 뭐해? 나는 지금 그냥 밖에 나왔어. 날이 너무 좋다. 서울이야? 아, 서울 나왔어? 잠깐 밥 먹으러 나왔어. 남편이랑. 언니, 오늘 우리 집에 올래? 오늘? 응. 아니, 내가 오늘 소금을 만들었는데, 와인 소금을. 고기랑 그래? 같이 먹어 진짜 끝내주게 맛있는데 언니 이거 신기하다. 내가 선물로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라. 일단은 그러면 형부랑 얘기하고 좀 이따가 연락할게. 알겠어 언니 이따가. 응. 웬일이니 진짜. 잠깐. 뭐 해주지? 뭐 해주지? 뭐야? 갑자기 오신 거 아니에요? 왜 그래? 왜요? 언니가 안 온대요? 근데 표정이 뭔가 슬픈 일이 있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거 오늘 전 진성 씨도 울고 전혜빈 씨도 울고 다음 주에 펑펑 울어야겠네 나도. 밑도 끝도 없이 울어야겠는데? 많이 좀 울어주세요. 젓가락과 양념장 마지막으로 따란 양고기 같기도 하고 모양이 이 소금을 좀 써볼까? 아우 양갈비 양갈비 네, 양갈비 같죠? 네 양갈비 아니에요? 돼지갈비랑 양갈비 같이 보이시죠? 이게 돼지 등심인데 뼈가 붙어 있는 거예요. 돼지 등심이에요? 저렇게 팔아요? 아니 저렇게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파는데 어떻게 제가 아는 셰프 언니가 그거를 저렇게 특별 주문을 해서 제가 좀 조금만 달라 그러면 이렇게 돼지 등심 구이랑 스페인식 타파스 뿔뿔을 할 거고 얇은 등심은 좀 쳐서 줄이 좀 부드러워지게 얘를 좀 듬뿍 넣은 다음에 튀기듯이 할 거니까 진짜 맛있겠다. 아, 그 무슨 좀 뻑뻑하지 않아요? 그 되게 뻑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저 뚜껑을 닫으면 약간 찌는 것 같은 거지. 거의 양식수 마조라면. 일단 이걸 시금치를 약간 우리처럼 나물처럼 안 하고 약간 외국 스타일로 그 샐러드처럼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아주 맛있어. 우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양갈비도 굉장히 부드럽죠. 네, 진짜. 진짜 오늘 미치겠다, 미치겠어. 와, 제일 거긴 한 거. 먹기만 해도 맛있어. 선수네, 선수.
맛이 없을 수 없네요. 진짜 근데 진짜 속은 촉촉하겠네요. 맛있지? 어머 무슨 돼지한테 이런 양념치킨 맛이 나? 양념치킨. 샐러드처럼 저렇게 시금치하고 네. 시금치도 좋죠. 맞아요. 비타민 많고 베타카로틴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칼슘, 칼륨도 많고요. 돼지고기 등심도 그렇고 시금치도 그렇고 자주 접하는 건데 와, 그렇죠. 저렇게 두 개를 붙여놓는 것도 생소해요, 사실. 그렇죠. 저도 맨날 등갈비랑 시금치 나무랑 같이. 네, 알았어요, 오윤호 씨. 잘하고 계세요. 풀포는 차가운 거니까 먼저 해놓고. 풀포. 하이가 맛있지. 일단 쭈꾸미. 쭈꾸미가 또 제철이다 보니까 맞아, 알배기 제철이다. 쭈꾸미가 있어갖고. 알배기 쭈꾸미요? 아, 네. 자연산 동네산 쭈꾸미라는 거래요. 깨끗하게 씻어 씻어. 쭈꾸미도 또 제철. 생각났나? 모르겠어요. 아, 몰랐어. 아, 코르크마게. 코르크마게. 아, 왜 요리사가 나왔어요, 언니? 아니, 술 뚜껑까지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니, 술 뚜껑까지. 아니, 저거는. 역시 버릴 게 없네요, 술은. 아, 저거는 그 이태리 그 주부들의 지혜래요, 생활의 지혜래요. 옛날부터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육질을 연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육질이 연해요. 다음에 퐁당. 나도. 아,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모양 짠. 잡아놓고 이렇게 데치시는구나. 시원하게 샤워를 시켜줄 거야. 그래야 탱글탱글해지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이불 빼주고. 물기만 날라가게. 와. 마늘 향을 입혔으니까 감자를. 오, 저 칼이. 오, 아, 와. 장비가. 연장을 잘 쓰시네. 아, 장비가. 연장이 다양해요. 노릇노릇 맛있게 익었네. 음식이 퓨전인데 묘하다. 아, 할 줄 안 해. 몸에 베개시네요. 에헤이. 아우. 에헤이. 아, 맛있지. 여기서 크라이가 나오는구나. 여기서 크라이가. 이때마다 늘 생각하는데 물안경이 꼭 필요한 것 같아, 주방에는. 물안경이 꼭 필요한 것 같아, 주방에는. 너무 맵지 않아, 나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았잖아. 야, 주부들이나 뭐 셰프들은 주방에 한 번쯤은 놀죠. 많이 운다, 근데. 많이 운다. 잠깐만. 눈이 약해요. 아니, 양파로 우는 거 치고 너무 슬프게 우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너무 사연 있는 것 같아요. 겸사겸사 연기 연습도 한번 하고. 저 갑자기 궁금한데, 이현복 셰프님은 눈물을 흘리시나요? 흘리죠. 이거는 아무리 오래 쓸어도 눈물은 똑같이 흘려요. 경력하고 관계없어. You make me happy, whether you know it or not. 맛있겠다. That's what I said from the start. 진짜 잘한다. Knowing you are the one that I want for the rest of my days. 됐어?
냄새 대박 좋아. 한국으로 아예 이사를 와갖고요. 아, 진짜요? 예전에 일본에 옛날에 촬영갔는데 너무 유명 브랜드 모델이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막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집에 그냥 막 들어와요. 동생이에요? 네, 어, 한 살 동생. 한 살 동생? 뭐해? 우와, 진짜 맛있는 냄새. 고민인데 언니가 맨날 아기 보고 있다가 서울에 오랜만에 한 거야. 그러니까 아, 아직도 너무 예쁘다. 차려줘야 될 것 같아. 인형같이 생겼어. 아니, 저는 맨날 아니니까. 맨날 와서 저희 집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볶음밥이었어. 볶음밥이었어. 근데 언니가 만든 소금인데 이따 하나 가져가. 소금? 와인 소금인데. 예, 막 풍미가 아주 그냥. 언니 진짜 결혼한 거 맞다. 약간 영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와인 소금 처음 들었어. 근데 확실히 이제 결혼하면은 요리 재밌어? 또 그 잘 먹으니까 자꾸 이제 더 잘하고 싶고. 확실히 언니 그 생활하시는 거 보면 와 진짜 든든하겠다. 와 너무 행복해 보인다. 이런 게 있는 거야. 진짜 깨가 쏟아지는 느낌? 나도 결혼하고 싶어. 당한 거야? 뭐 도와줄까? 너는 이거를 두 자리 저기 자리에 저기 이렇게 노란 색깔 테이블에 한번 이렇게 예쁘게 놔줘봐봐. 오케이. 진짜 이쁘게 산다. 와 너무 보고 싶어. 내가 박정아 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게 진짜 몇 년 전이지? 나 큐티하니 활동했을 때가. 나 큐티하니 활동했을 때가. 큐티하니? 그게 몇 년 옛날이고. 그게 몇 년 전이야? 14년 전. 잠깐 서울 오는 거 아니야? 서울 빠르지. 벌써 큐티하니가 14년 전이야? 어떡해 이제 큐티하지 않아. 이제 큐티하지 않아. 어떡해. 어떡해. 근데 언니 진짜 놀랄 것 같아. 뭐 배달 시킨 줄 알겠어. 식당이다. 진짜 식당. 완전 식당인데요? 아, 아이고 오셨네요. 베이비 원 모어 타임 언니. 아, 베이비 원 모어 타임. 아 그거 한번 더 누르셔야 돼요. 원 모어 타임. 빠밤. 야. 아, 정말 예쁘다. 어우, 정한 더 이뻐졌다. 정아 언니랑 데뷔 때 거의 같은 시기에 아이엠이랑 데뷔했는데 잘생겼다. 아, 남편이 진짜 잘생겼어. 우리 나왔어. 언니! 어서 왔어. 언니! 오! 안녕하세요. 보기 좋다. 오, 아니, 얼굴이 살이 살 붙으니까. 어떻게 언니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자들은 저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면 어우 애정 표현이. 남자들은 되게 소복소복한데. 언니 항상 너랑 헤어지던 날을 항상 덮치셨어. 진짜요? 너랑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헤어졌던 너 언제인지 기억나? 아니 잠깐만요. 힌트를 주세요. 힌트를 주자면 약간 방송을 하던 날이었어. 우리가 매주 보던 사이야. 갑자기 퀴즈야? 내가 라디오를 아 오늘 라디오 할 때 맞아 맞아요. 네. 그때 이경규 선배님 몰래 카메라 이경규 선배님 몰래 카메라 때 마지막으로 몰래 카메라 하셨어. 똑같이 속이고 일본에 간다고 했어. 어 맞아요 기억나요. 아유 아 여기 양해 기타시다. 제가 끝나고 부담아 드리겠습니다. 똑같냐고. 왜 전했어? 생방송에 뭐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아니요 저렇게 못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윤정 씨한테 아무런 그런 거 없어요. 윤정 씨 좀 이따 끝나갈게요. 지금 방송이잖아요. 벌써 먹어. 와, 저한테 또 악역도 잘 맡아줘. 어, 맞아. 저게 마지막이었구나. 저거 끝나고 13년 만에. 야. 무슨 거야, 여기가. 그 일이. 그게 14년 전이야. 무슨 약간 이상가족 사진. 아니, 진짜 나 지금. 나 지금. 잃어버리나. 나 부족하고. 전혜진 씨 진짜 감동도 잘 받는다. 울겠다. 그거 언니 여기다가 넣을까요? 웬 흑마늘이야, 또! 흑마늘. 우리 남편 좋아하고? 어머, 세상에. 좋아, 너 또 좋고. 시험부도 이걸로. 아, 그럼. 흑마늘 뿐만이겠어. 야, 13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대화다, 실망이에요. 천년대를 간 거야. 아들 결혼 안 한 거지. 샴페인도 사왔어.
근데 샴페인도 한 병이 아니라 두 병 샀어. 왜냐, 한 병은 우리 주술사. 그리고 또 한 병은 우리 또 남편인가. 또 행복하게 또 우리 또 남편인가. 또 행복하게. 표정 왜 저래? 오빠랑 혜빈 언니랑 나랑 먹으면 되겠네. 나랑 먹으면 되겠네. 혜빈 씨는 뭐 이거 뚝딱이지 뭐. 아, 그럼 저도 이제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막 힘줘서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아, 이것도 맛있겠다. 저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진미채 우유 더. 어머, 이것도 괜찮다. 떡볶이야? 진미채 색감이 떡볶이 들어가니까 맛있더라고요. 와우. 야. 야, 사진 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 요즘 젊은 애처럼 잘 찍어야 돼. 요즘 젊은 애용. 맞아. 이렇게 찍는 것도 요즘 애들 같더라. 아니, 어디서 배우셨어요? 역시. 남자하고 여자들은 만나면 틀려. 아니, 근데 친구들이 저렇게 찍어주면 저 재미로 하는 거지, 뭐. 어머나. 아이고. 저것도 너무 귀여우시다, 다들.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건 뿔뽀라고 스페인식 그 따파스 요리인데 지금 쭈꾸미가 제철이니까 한번 드셔보시라고 만든 거지. 이거는 사실 맛보다는 그냥 샐러드 형식이니까 그냥 올리브오일에 버무린 거거든. 이 머리를 한번 갈라서 먹어봐봐. 머리 얼마나 알차 있어서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알을요. 몸이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대가리요. 그 부분이 맛있는 거예요. 그 내장을 먹어야 돼. 먹어도 돼. 깨끗하게 안 해. 내가 사실 좀 비린내 나게 생긴 걸 좀 잘 못 먹어. 네. 근데 이런 머리 같은 데서 자주 그런 좀 향이 나잖아. 근데 이거 하나도 그런 냄새가 안 나고 진짜 맛있어. 향기롭지? 와, 진짜 맛있다, 언니, 이거. 이거 뭐야? 거기 그게 알이야, 하얀 게. 바로 그 알. 저게 맛있지. 원래 이렇게 입는 거야, 원래가? 그게 아닌데, 그게 지금 철이거든요. 알이요. 겉같이 생겼다, 근데. 이게 알이야, 알. 생겼잖아요. 이게 맛있어요, 이게. 이게 맛있죠. 내장하고 같이. 아, 맞아. 이게 충분히 안 들어가죠. 감자랑 우유랑. 식감이 너무 좋다. 이 안에 그 밥같이 생긴 그런 알도. 얘는 이게 양갈비가 아니라 돼지 등심이다. 여기 가득 떼야. 돼지 갈비 이렇게 붙어 있는 살을 못 봤지. 나 양갈비인 줄 알았어. 처음에. 아니야, 돼지야. 오늘 불혈 변이야. 한 짝씩 등심. 감이 좀 큰 거 먹어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담백하지. 이게 담백해서 나는 솔직히 닭가슴살 주지 말고. 아니, 진짜. 그런데. 되게 담백해. 어머야. 하나도 안 느끼한 건 뭐지? 진짜 신기해. 아니, 그냥 스테이크 썰어 드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들 분위기가. 너무 맛있게 구웠다. 진짜 맛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아, 진짜 맛있나 보다. 맛이 아니야. 이건 진짜 손으로 뜯어먹고 싶다. 진짜 너무 지금 기쁘다. 아니, 진짜 맛있네.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이거는 우유떡볶이는 저 남편이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저걸 한번 해줬더니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해물떡볶이네요, 일종의. 그렇죠. 특이하다. 일단 조금 맛은 달라. 뭔가 좀 더 한국적인 맛이 있을 것 같아. 덜덜덜덜. 뭘 덜덜덜덜이야.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지금 침샘이 고여서 말을 못할 지금인데. 맛있다. 네, 진짜 딱 좋아하는 맛이야. 진짜. 아, 근데 살짝 맵기도 해. 생크림도 안 넣었어? 아, 생크림도 없지. 그냥 우유로만. 생크림 하면 전 느끼하더라고요. 우유로만. 선배님이 하시니까 양파만 넣었을 뿐인데 맛있어 보여. 진미채 넣는 거 난 처음이다. 아, 이게 진미채.
진미채에서 감칠맛이 나와. 아, 또 밀떡이야. 밀떡. 또. 아, 밀떡이 무조건 맛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고. 우려서 했구나. 무슨 육수 낸 거예요? 저 그냥 멸치랑 다시마 그 육수 있잖아요. 아, 근데 요거 괜찮다. 청꼬를 넣는 거야. 늦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맛을 잡아. 되게 쉽게 쉽게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정성이 들어있다, 진짜. 아, 저렇게 많이 더 우유 들어가니까 그래도 좀 매콤한 맛이 많이 죽나 보네요. 이게 이제 선크림 만들어도 조금 뭔가 밍밍한데 좀 많이 넣고 계속 졸이면 그런 대로 됐네. 맛있을 것 같은데? 야, 오, 버터구요. 아, 이거 맛,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간장으로. 우와. 오, 맛있어 보인다. 야, 대박이다. 김미채 떡볶이요. 맛있겠다. 깔보네라인 것 같기도 하면서 느끼하지가 않아. 우유로만 썼으니까 아무래도 느끼하지 않죠. 되게 라이트하다. 그지? 그리고 거기다 청양고추까지 들어있으니까 매콤한 게. 왜요? 되게 매운데? 이거 애기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애기들이 잘 먹겠다. 안 매워. 달큰하잖아. 그래서 이건 좀 달짝지근하게 좀 간식으로 먹기 좀 좋아. 와, 이거 맛있다. 맛있어? 완전 맛있어, 언니. 엄청 이거. 부드럽고. 언니,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진짜 이거 배우고 싶다. 이거는 진짜 집에서 해 먹기. 진짜 맛있나 보다. 떡이긴 하지만 칼로리는 높지 않아. 맛있다, 이거. 부드러워. 계속 먹게 될 것 같아. 이거 진짜 맛있다. 나 진짜. BGM 하나 깔아주세요. 왜 울려고 그러지? 아, 근데 되게 지금 감이 너무 새롭고. 셋이 앉아있는데. 지금 약간 뭔가 타임머신타서 그때 있는 것 같아. 너무 신기했어요. 그 생각해보자. 우리 언제 처음 만났지? 우리는 선생님들 때 만났어. 나는 영표 아가씨였고. 나는 이사람. 나 그냥 분위기 띄우는 언니였어. 분위기 띄우는 언니? 다들 젊으시다. 셋이 앉아서 추억 얘기, 뭐 하루 엔딩을 얘기하겠다. 사실은 내가 원래 처음에 하고 싶었던 내 꿈은 배우의 꿈이 있었었는데. 아, 있었구나, 원래.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 대학교 다 연극영화과를 나왔거든. 아, 그랬어? 응. 이경희 선배님. 아, 후배구나. 이경희 선배님도 연기자분이었어? 어, 감독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아, 진짜요? 몰랐어요. 맨날 멀까만 하신 선생님이죠. 멀까만 하신 선생님. 나 요즘에 정말 심각하게 요리를 배워볼까 생각 중이거든. 언니 요리 잘하지 않아? 언니 요리 잘하실 것 같아. 아니, 잘 다져. 이유식 만드느라. 다지는 데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아, 진짜요? 나 그것도 되게 힘든 건데. 되게 힘들더라? 그쵸?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그쵸? 다지기 있잖아, 이렇게 콩콩콩콩 하는 거나. 그게 소리가 날까 봐 자기는 잘 때, 이유식은 잘 때 만들어 제맛이거든. 그 손질하는 거야, 다? 네, 다 일일이. 저도 많이 했죠. 엄청 다 이렇게 커서 결혼하고 애엄마 되고 지금. 난 그대로인데. 곧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할 거야. 제발. 엄마가 되는 게 진짜 큰 일이네. 맞아. 그게 제일 진짜 큰 일인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삶이 정말 달라졌어. 진짜 삶이 달라졌고 뭐랄까 다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엄마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텐데 나는 그 출산하면서 그냥 진짜 이 순리대로 그냥 가는 거야 진짜로. 나오는 애기를 막을 순 없잖아. 나 아프다고. 걔는 그냥 나오려고 이제 이미 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나보다 10배가 8배가 아프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아이한테 힘 빨리 나오게 하는 수밖에 없고. 와, 언니가 진짜 엄마가 됐더라고. 언제 울었냐면 아기가 태어나서 온 것도 아니고 딱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다 했다고. 이제 아이 곧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 아픈 걸 잊었어. 이 아이를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렇게 얘기하면서 막 자기가 울어 봐. 생각이 나가지고 막. 저도 이제 곧 뭔가 이제 저 일을 겪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엄청 집중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 아이를 이제 만나는구나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울었어. 나 소리도 안 질렀거든. 그냥 이렇게 애기 놀랄까 봐.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강하게 되는 것 같아. 애기를 낳으면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엄청난 엄마다. 모성이라는 게 뭐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치, 다 다르니까. 언니는 진짜 엄청난 엄마다.
엄마는 처음이라 힘들긴 하더라. 아기 낳고도 이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체질인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뭐야? 언니. 아기? 아니 배꼽이 왜 그래요? 배가 나 배꼽을 내 배꼽 안을 볼 수 있어. 만삭 사진인데. 아 만삭 사진이에요? 아 찍어보셨구나. 나오기 한 20일 전? 멋있다. 진짜 힘들긴 하거든? 진짜 힘들어, 정말. 언니도 혼이 나가, 어리 나가. 이제 연예계 생활하면서 정말 엄청 하드코어한 그런 삶을 살았었을 때랑 비교했었을 때 어때?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우리 왜 옛날에 우리 제일 바빴을 때 우리 밥도 못 먹지? 이렇게 자고 있다가 물 내려주면 나가가지고 매일 한번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한 행사 하루에 막 3-4개 하면은 막 이렇게 자다가 눈 내리면 나가서 막 이렇게 춤추고 막 그랬던. 아, 나 또 흥분했어, 퐁당. 약간 그런 것처럼. 아줌마가 다 되셨네요. 네. 정아 씨도. 처음 만나서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반년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한 거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고. 둘이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는 좀 사이가 좋아서 서로가 서로를 서운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 6개월, 참 6개월 가지고 참 나 정말 미치겠다. 근데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 오빠를 봐도 언니 뭔가 닮았어. 성격이 나도 비슷해. 그치. 근데 오빠가 약간 여자 나갔고 내가 남자 오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내가 못하는 건 오빠가 기가 막히게 잘해. 또 오빠가 못하는 건 내가 되게 잘해. 내 반쪽이 매뉴얼에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6개월 살고. 나중에 6년 후에 봅시다. 감수하는 삶을 살았거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이런데 언니처럼 아이를 가지면 또 얼마나 더 그러겠어. 근데 출산이라는 게 되게 그냥 아프다라는 얘기밖에 저희는 아직까지는 인포메이션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콧구멍에 물을. 아, 그건 맞아.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올 때. 아, 그건 맞아. 아니야. 콧구멍에 물을 어떻게 넣었겠어? 한 번도 안 겪은 아픔이라서 모르는데. 아, 올해는 그래도 신혼이니까 좀 신혼을 즐기다가 내년쯤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생각이 드는 시기인데 무 때문에 안 되겠다. 아니야, 무 때문에 내가 안 되겠다. 아니야, 나 오빠한테 죽을 줄 알았어. 아니야, 무 치소. 때문에 안 되겠어. 한잔합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기다려보세요. 그럼 둘이 잠깐 토크를 좀 나누고 있으면 내가 칵테일 만들어주겠습니다. 와, 좋았어. 둘이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칵테일 한번 만들어줘. 예. 그러면 일단 1차. 1차는 봉탄주. 봉탄? 봉탄주? 뭐 봉탄주? 봉탄주. 제가 이거 정말 집에서 꼭 해 드셔보세요. 오늘 갑니다, 저. 아~ 저도 줄 수 있잖아요. 저 알갱이랑 샴페인이나 맥주 섞은 다음에 소주랑 봉주스를 반반씩 넣고 얼려요. 얼려요? 맥주에다 이렇게 휘휘하면 맛이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요. 소주랑 저거랑 드신 거예요? 그쵸. 기술사답다. 소샴이네, 소샴. 진짜 언니는 와, 좀 아이디어가. 이거는 이거를 여기 아이스크림 얼리는 건데 요게 그 포도주스 있잖아. 포도주스랑 소주를 얼린 거야. 소주 좀 쓰잖아요. 근데 저걸 넣는 순간 그냥 너무 달라져. 원래는 맥주도 되고. 원래는 맥주도 되는데 맥주보다 지금 언니가 샴페인 사서 샴페인으로 해도 되나? 섞어서 이렇게 녹아. 그러면 이 포도 알갱이가 나오잖아. 안 했다. 그러네. 저것도 재밌겠다. 저건 집에 가서 진짜 해먹어보고 싶다. 딱 그냥 한 잔 식전주로 먹기에 되게 좋은. 녹이면 잘 나와. 짠! 와, 재밌다. 짠! 시원해,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좋다. 아, 여행 가고 싶어지는 맛이야. 오. 난 여행 왔어. 웰컴 투 소. 이거 지금 현재 2차.
2차? 2차 간 거. 지금 이거 1차였어? 1차 저지하셨어. 1차 막자. 저는 1차 걸. 막자. 오늘 처음으로 우리 내 레모네드를 인사해. 내일이 내일 내 삶 또한 술에 곁들여서 먹으려고 내일이 그렇죠. 내일이 먼저 먹어볼까? 그래 내일 새로운 거를 신세계로 인도할게. 이거는 좀 신기해요. 어 뭐야 이거? 이거 소주다. 어? 어떻게 그 색이 돼? 그 색이 돼? 버터플라이 피라는 꽃이야. 태국에서 차로 음료를 먹을 때 굉장히 많이 먹는 건데 저게 눈에 되게 좋아요. 먹기에도 그냥 시원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예쁘죠? 주술사 맞네. 아, 진짜 주술사네. 야 오로라 보는 것 같아. 진짜 너무 이쁘다. 와, 정말 예쁘다. 술에 대단히 조예가 깊으시네. 짠. 네. 향은 레몬데이즈 같아. 어, 별로 소주향 안 나는데? 소주인데? 난 소주향이 안 나지? 완전 소주, 이쁜 소주인데? 너무 이거 진짜 집에서 이런 거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아. 네. 언니 근데 이게 왜 변해? 색깔이? 얘가 이 버터플라이 피 이 꽃의 염색 그 게 있는데 그걸 우려내면 파란 색깔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산성 성분이 들어가면 이렇게 보라색깔이 돼요. 아 그래서 레몬. 아. 아니 근데 내가 이 판스토랑을 이거를 뭘 대체 뭘 지금 고민 많이 하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뻔한 거밖에 잘 안 떠오르는 거지. 그렇죠. 처음에 다 그러죠. 싶어갖고. 뭐? 건강에 좋은 거. 갑자기 표정에서 표정 온 거 나왔어. 나 약간 성견지명 있는 거 같아. 어? 뭐죠? 뭐가 있나 아이디어가? 그래? 뭐 있나 보다. 표정. 아, 그래 정말 한 이번에 꼭 출시할 수 있게 바래. 내 두 둘의 힘을 얻어서 내가 꼭 될까? 저는 파이팅.